오늘의 종목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나니의 주력 종목 이델리온 이나니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력 종목 한번 공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는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좀 강하지 않겠나. 지금 현재 산적해 있는 문제들도 지금 보면은 지금 산불이라든지, 그죠? 우크라이나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도 시장에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지만, 오늘 산불 관련한 종목들도 좀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죠? 있는데, 무엇보다도 더 큰 이슈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3월 9일 대선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방향들이 좀 정해질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보면은 지금 여쪽이나 야쪽이나 팽팽하게 지금 보면은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결과론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이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베팅을 하시고자 한다면은 상하, 그죠? 가능성이 있는 쪽이 된다면은 아침에 3월 10일 날 갭을 들고 나올 수가 있고 또 그렇지 않다면은 또 어떻습니까? 또 하락할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를 보시고 내가 여기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 정책주라든지 인맥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한번 살펴보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부분들은 상당히 리스크를 동반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 코로나 관련한 이제 이 코로나가 처음에 진단 키트로 시작을 했다면은 이제는 이제 치료제 그죠? 지금 상당히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지만 영업 시간도 좀 늘리고 이런 부분 리오프닝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치료제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보면 지난주 금요일도 한국 BNC가 시간에 상한가를 탔습니다. 대부분 이런 부분들은 미국 FDA 임상 이상, 그죠? 환자 100%에 대한 회복이, 굿이다. 이런 얘기들. 또는 3월 내에, 긴급 요청할 예정이다. 승인이 될 거다. 그죠? 보통 이런 어떤 이슈들로 인해서 이 종목들이 움직이는데, 시장에서 지금 먼저 움직였던 종목들은 보면은, 신풍제약이나, 일동제약이나, 현대바이오나, 이런 종목들인데, 또 한국 BNC도 그와 관련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이 대선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은 이번 주에, 오늘과 내일 사이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계좌에서 좀 점검을 해보시고, 이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은, 시장이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나 이런 것들이 좀 완화가 됐을 때는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물론 임상 결과에 따라서 상하로 움직이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약간의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보는 건 어떨까 해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관련한 치료제 종목들, 몇 종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